떡볶이 특유의 매콤달콤한 맛에 푹 빠졌다. 알콩달콩 나눠 먹으니 더 맛있겠네요. 어디 떡볶이뿐이랴 메뉴부터 음식 맛까지 한국 매장을 그대로 중국에 옮겨놨다는 이곳은 바로 분식 전문점. 당면으로 속을 꽉 채운 순대, 바삭하게 구워낸 튀김까지 떡볶이는 기본으로 분식 세트 완성. 정말 학교 분식점 같네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골고루 분식을 즐기는 중국인들. 아이고, 나오자마자 우리에게만 익숙한 음식이라고 생각했던 분식이 중국인들의 입맛에도 맞을지 궁금한데요. 이 정도면 매출도 쏠쏠하겠어요. 월 평균 한 6천만 원 이상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인을 사로잡은 또 다른 K푸드를 만난 곳은 바로 베이징 최대 규모의 한식당. 손님들마다 신기하게 쳐다보는 게 있었으니 바로 이 숯불. 한국에선 흔하디 흔한 광경이지만 중국인들에겐 낯설기만 한 방식이라는데요. 소리 났어요? 숯불 위에 갈비를 놓고 구워먹는 건 한국의 가장 일반적인 외식 문화지만 보통 식탁에 완성된 요리들만 놓고 먹는 중국인들이 식당을 처음 방문했을 땐 이런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다는데요. 신기했겠네요. 하지만 지금은 중국인 손님들이 80% 정도를 차지할 만큼 숯불 갈비가 널리 알려졌다고 합니다. 맛있어요. 쌈 한 입에 엄지 손가락 절로 올라가고. 소주까지 한 잔 화끈하게 즐길 줄 아는 이분. 한국 음식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네요. 원샷 문화까지 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즐길 수 있는 비법이 주방 안에 있다는데요. 살짝 들어가 봤습니다. 아하, 고온에 감아서 막 달궈져 나온 숯이 바로 고기 맛의 비결이라네요. 중국 현지에서 질 좋은 나무들만 공수해와 숯가마 안에서 구워내면 이 집만의 특제 숯이 완성되는 것. 숯도 한류의 주역이네요. 깨끗한 불판으로 제때 갈아주는 것 또한 고기 맛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핵심 포인트. 신선한 쌈 채소에 부드럽게 익힌 갈비를 싸서 한 입 가득 넣으면 국적을 떠나 그 맛에 반하지 않을 수 없죠. 你能看得到他把那个就是他把那个生肉拿过来直接烤然后我们能看到他这个就说很卫生嘛很健康嘛 다양한 분야로 전파되고 발전하는 한류,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자고로 개라고 하면 바닥에 밥그릇을 놓고 먹는 것이 정석. 그런데 숟가락으로 떠 먹여줘야만 먹는 개가 있다. 진짜야, 사실이야. 소문의 단서를 얻기 위해 다짜고짜 누군가를 찾아 나선 신 PD. 그래 그래 그래. 이분을 찾아야 돼. 이분을 찾아왔어. 이분을. 바로 특이한 개라는 개는 다 만나봤다는 이분. 개가. 아, 저기 계시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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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견 훈련사 이용종 소장님. 이곳에는 어떤 개들이 있나 했더니 올라 엎드려 엎드려 기다려 엎드려 기다려. 오, 사람 말을 잘 알아듣는다. 소장님의 말에 따라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돌아 다리 사이를 요리조리 오가는 녀석. 원반 물기도 성공. 뒤로 받기도 시군증 받기. 야, 너 참 대단하다. 이번엔 뒷모습부터 카리스마 넘치는 이 녀석. 한번 물었다 하면 절대 놓지 않는 것이 이 녀석의 특기란다. 이렇게 여러 종류 개들 많이 봤는데요. 네네. 근데 저희가 찾는 개는 따로 있거든요. 네네.